저희 언택트 컨퍼런스 첫 번째 강의로 본격적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실 허진욱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좀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시장을 좀 흔들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좀 진정이 된것 같더라고요. 예. 한달 전에 발생했던 SVB 사태는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초기에 가장 우려했던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으로의 확산, 이런 징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더 지표들을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지만, 초기 충격 국면에서 진정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SVB 사태 이후에 나타난 미국 경제의 주요한 변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한달 정도 전에 발생했던 SVB 사태, 그 직후만 해도 가장 우려했던 것은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으로의 위기 확산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조짐은 다행스럽게도 없고요. 3월 마지막 주부터 중소형 은행들로 예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지막 주부터는 이제 다시 증가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은행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소형 은행으로에서의 예금 인출이 진정이 되면서 연준이 사태 직후에 긴급하게 내놓았던 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액수도 추세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형 은행들의 사태에 대해서 아직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이 자영업자들입니다. 3월 달에 조사된 결과를 보시면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 전달보다 어려워졌다라는 응답이 분명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그다음에 90년대 초반에 SNL 사태 때보다는 현재 응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씩 크레딧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크레딧을 얻는 조건이 까다로워졌긴 했지만 신청했던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신청했던 대출을 받지 못했다라는 응답률은 지금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지를 좀더 봐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중소형 은행 얘기가 나 SVB 사태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게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과는 다르게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 축소가 심화될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이상 조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지표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서 3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다행스럽게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거비 항목이 꺾였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기다려왔던 주거비 항목이 전월 대비로는 두개 항목 모두 다 1년 내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 주거비 항목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격의 약 15개월 정도 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이미 15개월, 16개월 전부터 빠르게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미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주거비 항목의 둔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던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슈퍼코어 물가입니다. 슈퍼코어 물가는 서비스 물가에서 주거비를 뺀 소위 말하는 핵심 서비스 물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부분도 이 슈퍼코어 물가에 선행하는 것이 ISM 서비스 지수에서의 세부 항목에서 나오는 가격 지수입니다.
네, ISM 서비스의 가격 지수가 서비스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의 슈퍼코어 물가도 이제 본격적인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면 미국의 물가는 왼쪽에서 보시는 헤드라인, 즉 에너지까지 포함한 헤드라인 물가의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국제유가의 평균 레벨이 약 105불에서 110불이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오페크의 깜짝 감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유가가 80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정치를 가정한 것은 90불을 가정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90불까지 오르더라도 헤드라인 물가의 둔화는 빠르게 나타나고 올해 연말이면 현재 5%인 미국의 헤드라인 물가가 3% 초반까지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거비와 슈퍼코어 물가가 꺾였기 때문에 핵심 물가 역시도 2분기부터 둔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많이 둔화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핵심 물가는 올해 말이 되더라도 연준의 물가 목표 2%를 상회하는 3% 초반에 머물기 때문에 하반기에 쉽사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하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서 지금 글로벌 경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지표 중에 악화되는 지표는 모두 다 제조업 지표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가장 최근 조사된 제조업 PMI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리오프닝인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에서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경제에서 선진국 경제에서 약 8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모든 나라에서 50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는 대부분 제조업에 국한된 거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현재 침체에 위협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제조업만 이렇게 국한돼서 침체에 빠지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3년 전에 있었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례 없이 락다운이 됐습니다. 근데 이 락다운이라는 것은 내 소비의 70%를 써야 되는 서비스 소비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즉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비는 집에서 상품, 즉 제조업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이 락다운 기간에 20년, 21년 미국의 상품 소비,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똑같았습니다. 추세보다 10에서 15% 이상 급증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네. 반면에 서비스 소비는 급격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22년 초부터 리오프닝에 들어갔습니다. 리오프닝에 들어서 경제가 정상화되자 쏠렸던 상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지금 둔화되고 있고 서비스 소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는 지금 추세 대비 지금 플랫해 보이지만 추세가 연간 2에서 3%씩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가 지금 둔화된다라기보다는 상품 소비가 둔화되는 것이고 서비스 소비가 더 빨리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같은 제조업이라고 할지라도 언택트 소비에 최대 수혜를 입었던 테크는 추세보다 3, 40% 이상 많았습니다. 그거가 이제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당시에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으로 딜리버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는 현재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침체는 제조업에 국한된 얘기고 이거는 경제 전체의 침체라기보다는 소비 쏠림 현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SVB 사태 이후에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삼성증권의 기본 시나리오를 여전히 확률 50%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입니다. 과거에 현재와 같이 미국의
그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상태일 때 과거 2000년 그리고 2007년도에가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갭만큼이 실업이 급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실업이 급증하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완전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자 하는 노동 수요가 약 400만 명이나 많습니다. 즉 노동시장이 초과 수요인 상태인 거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 초과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이 400만 명의 초과적인 노동 수요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미국의 미국의 실업률이 제자리를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연준의 정확한 목표는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임금 상승 압력을 둔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하는 임금 상승률이 4%인데 이미 미국의 임금 지표들은 4% 혹은 그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임금을 쿨다운 시킬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하반기에 나쁜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미국 경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되고 나면 그동안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긴축되었던 금융 여건이 조금씩은 완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미국 경제를 누르는 타이트닝 효과가 조금씩 약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실질 구매력이죠. 실질 소득이 빠르게 감소를 했습니다.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빠르게 지금 둔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5%대에서 3%까지 둔화가 되면 실질 소득이 점차 보시는 궤적처럼 오르게 되고 이거는 급감하던 소비 둔화를 진정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여전히 소비는 2% 내외 정도의 완만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연착륙이 저희의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은 다음 달 5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25BP 금리를 인상하고 상당 기준 5.25%에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나 시장도 이제 같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시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극심한 침체에 빠지지 않는 한 금리를 인하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궤적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많이 둔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물가 목표 2%를 상당폭 상회할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2-4분기, 즉 24년 2-4분기로 예상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연준이 목표하는 2.5% 미만의 물가 목표에 수렴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반기에 연준의 소위 말하는 피벗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화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아예 부호가 달라집니다. 지난 1년 이상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최대 화두가 되는 하에서는 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상승할수록 주식은 하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채권 가격의 역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은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금리가 상승해서 주식이 채권 가격이 빠지면 주식 가격도 같이 빠졌던 거죠. 네. 그런데 SVB 사태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에서 미국 경기로 빠르게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약화된다,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그날 주식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간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시장이 뭘 가장 걱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현재는 이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화두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이 상승한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날 주식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보냐 경기를 보냐 달라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미국의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전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이후에 6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나면 평균적으로 6번 중에 5번이 약 6개월간 10% 정도 평균적으로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적인 얘기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가 반드시 주식시장의 상승을 보장해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일례로 이제 2000년 즉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종료 이후에 오히려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상승했던 사례에서도 상승폭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은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느냐 아니면 연착륙하느냐입니다. 이 위에 상승률이 높았던 95년, 2018년 두 사례 모두 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했던 사례이고요. 반면에 이 세 번의 사례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침체에 가까웠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는 주식시장한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 과거 사례가 주는 교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예상과 다르게 만약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지 않고 침체에 빠지더라도 이번 미국의 다음번 경기 침체는 얕고 짧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깊고 긴 장기 불황을 만들어낼 만큼의 과도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2000년의 닷컴 버블, 즉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 가계의 과도한 부채 부담, 이렇게 구조적인 변수가 불균형이 있을 때 민간 부분의 금융 수준은 마이너스로 깊게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견고한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이러한 과도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여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1950년 이후에 약 10번의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사례에서 연준은 평균 500cpp의 금리 인하를 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준의 금리가 5.1%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금리를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인하했던 경기 침체에 벗어나는 폭만큼의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보다 500cpp보다 금리 인하를 많이 했던 적이 10번 중에 약 4번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60%의 확률로 다음번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준은 이번에는 QE를 동원하지 않고 금리 인하만으로도 충분히 경기 침체에 벗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음번 경기 침체가 얕고 짧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채권 시장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SVB 사태가 벌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는 여기 보시는 장기물 금리보다는 2년물, 단기물 금리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SVB 사태 이후에 2년물 금리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빠지면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향후에 현재 이제 2년물 금리가 4.2%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3.6%에 있는데 저희의 기본 시나리오대로 미국 경기가 연착륙한다라고 한다면 2년물은 약 40bp 높아진 4.6%, 10년물도 40bp 올라간 4% 정도가 상단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예상과 다르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2년물은 연준이 최소 250bp 이상 금리 인하를 처음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 2에서 2.5%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응하게 되면 10년물의 하락폭은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르더라도 2년물과 10년물이 같은 폭으로 오르게 되면 듀레이션이 짧은 2년물의 손실이 더 적고요. 네. 반면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훨씬 더 금리 그 하락폭이 큰 2년물이 훨씬 더 크다. 즉 위험 대비 수익의 구조에 있어서 단기 국채인 2년물이 10년물보다 덜 손실을 보고 훨씬 더 많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현재의 투자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한 금융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는데요. 간간이 질문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용케 찾아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 투자를 하면 환율이 또 중요하니까요. 원달러 환율 질문을 주셨는데 급등락이 최근 반복되고 있잖아요. 향후는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달러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달러화는 너무나 당연하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왔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의 경기 격차입니다. 첫 번째 요인인 금리 인상은 연준이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해 10월까지는 달러 강세가 급격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준은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종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유럽중앙은행 역시도 6월까지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에 가까워졌다는 점은 달러화의 추가적인 강세를 이제 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두 번째 요인인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의 경기 격차는 훨씬 더 달러화 약세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미국은 SVB 사태 이후에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효과가 올해 3분기까지 계속 경기를 지지해줄 겁니다. 유럽 역시도 에너지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난해랑은 다르게 가을 그리고 겨울로 가도 경기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로 갈수록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약 5에서 7% 정도 약세가 하반기에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도 저희 올해 말에 1,200원 내외 수준까지 약 5에서 7%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하락. 환율의 하락을 예상하고 계신다 답변을 해주셨고요. 저희 시간이 좀 없지만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싶어요.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국내 금리는 어떻냐 이런 질문 지금 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창용 총재는 여전히 3.75% 한 번 더 인상을 열어두고 있지만 연준과 ECB의 금리 인상이 5, 6월 중에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한국도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도 둔화 추세가 2분기를 거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현재의 3.5%에서 금리를 계속 장기간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은행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은 현재 내년 1, 4분기로 페드보다 한 분기 앞서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4분기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금리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